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영하 8도까지 간다는데 샌디에고는 영상 16도 정도 됩니다.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재클린 파크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화창한 샌디에고의 어느 일요일이고, 12km 정도 한번 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 달리기고, 오늘의 주제는 하루에 10km, 월 200은 꼭꼭 채워보자 입니다. 그럼 루프를 한 3번 정도 뛰고 6km 정도 지점에서 또 뵙겠습니다. 굿바이. 날씨 좋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2.3km를 5분 40초 페이스로 돌고 있고, 공의 한 바퀴가 약 2km 정도, 뭐 길게 돌면 3.2마일, 2마일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3바퀴를 6km를 도는 게 워밍업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킬로미터, 두 번째 루프를 돌고 있고요. 여기 루프의 이름은 니콜 리치 로드입니다. 여기 큰 파크가 두 개 있어서, 첫 번째 파크에는 이렇게 큰 잔디밭이 있고, 아이들 놀이터, 일요일이면 이렇게 생일 파티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파크에는 비교적 큰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영도 좋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음에는 수영하는, 70도 근처로 가는 어느 날 수영하는 모습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철인 3종 미니 코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6km 영상 끊고, 자, 큰 길로 카미노 샌 버나도로 나갈 때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네, 계획한 대로 루프를 3바퀴에 5.89km, 페이스는 5분 25초, 토탈 시간은 33분 07초입니다. 자, 루프를 다 돌았으니 이제 큰 길로 카미노 샌 버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찻길이긴 한데 그래도 차가 거의 없고, 그냥 주택가기 때문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건널목은 한 3번 정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시간 딜레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늘 좋고 날씨 좋고 주로도 괜찮고 차도 없고 달리에게 하기엔 정말 천국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남짓 남은 Carlsbad Half Marathon을 위해서 화이팅! 그 다음에 오늘 목표는 영상에 자막이나 캡션을 달아보는, 캡처로 사진을 집어넣어보는 연습을 할까 합니다.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덕 약 9km 지점 올 때까지 안녕. 7.86km 지점 44분에 5분 45초 페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 다 맞춰가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덕 차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보통 100개만 뛰자. 하나, 둘, 셋, 이렇게 100개만 뛰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언덕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팔을 낮고 길게 흔듭니다. 그래서 언덕 8km 6분 03초 페이스로 8km를 뛰어서 45분 페이스로 뛰었기에 남기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11km 4분 55초 페이스, 1시간 1분 09초 제약넣기, 그리고 그림 캡처 그림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즐날